성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이 시간에는 장수 이씨 집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장수 이씨의 본가는 전북에 있는 장수군입니다. 그리고 시조는 이임간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장수 이씨의 시조 되십니다. 장수 이씨는 이알평의 52세 손이며 고려 충성왕 때 정성으로 장성 부원군에 봉해진 이임간을 시조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이을진이 공민왕 때 정성을 지냈고 순청 적덕 보조공신에 책록되어 장성 부원군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장수를 본관으로 하여 장수 이씨의 세계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수 이씨도 후대로 일이 오면서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을 다 여기 기록할 수가 없어서 극히 일부 어른들의 이름만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한 분 한 분의 내력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을 뿐 아니라 청남 권영안의 홈페이지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선 중기의 무신이며 대마도 정벌의 주역을 맡았던 이 종무 어른이 남긴 말씀, 즉 이분의 문집 속에 적혀 있는 글을 한마디 전합니다. 송균절도라. 사람은 항상 소나무와 대나무와 같은 곧은 절조를 지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요 균자는 대나무 균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조가 흐트러지지 말고 누가 금품으로 매수한다고 매수되지 말고 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소나무와 대나무와 같은 곧은 절도를 지켜서 바른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바로 이종무 선생님이 남긴 말씀 중에 한마디입니다. 이를 정리하면은 소나무와 대나무와 같은 절도를 지키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장수 이씨 집안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